제가 너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벌써 너도 이제 이제 딱 서른 됐어. 그래. 네. 이제 서른이면은 자 어찌 보면 이제 장가도 갈 나이. 지금 사실 너 여자친구 사귀는 여자친구는 없지? 네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너 무슨 그때 너 그 여가수 그 누구야 그 저 요염이. 어 요염이. 요염이. 어, 눈 땡그랗고. 어? 야, 나는 야, 요즘에 가짜 뉴스 하도 많으니까 네. 이것도 뭐 가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오늘 서진이 오면 내가 그거 꼭 물어봐야 되겠다. 너 그러면 네 마음은 어떠냐? 서른이었어. 아니 서른이면은 어 그러면 어 아가씨하고 뭐 데이트를 하고 싶다든가 좀 아가씨 그 손으로 또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싶다든가. 어 같은 옷이네. 진짜 같은 옷이다. 같은 티셔츠 같은 티셔츠예요. 연애에 대한 그 생각은 없냐? 지금 워낙 또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바쁘기도 바쁘고 거기에 이제 별 관심도가 막 있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별 관심도가 막 있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나는 또 너한테 공감을 한다. 근데 서진이 너는 전혀 뭐 거기에 관심이 없어 아니면 아무로부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남자니까 침묵은 지켜야지 이런 그 상태인 거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너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야? 아 진성 선배님이 잘 아시네. 잘 아신다. 어? 야. 대답해야지 지금 문인 앞에서. 그게 끊임이 없으시네. 너도 지금 나이가 30이야. 꺾어진 60이요. 너 스타일만 얘기해봐. 내가 다 가서 찔벅거릴게 내가. 고양이 상이야? 강아지 상이냐? 강아지 상. 한 발 머리? 뉴상. 작다. 작다? 마른 사람. 마른 사람? 왜? 그러면 이 사람아 딱 요염이요. 요염이가 너 얼마나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어? 오늘 아침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귀엽잖아. 내가 저녁에 요염이한테 전화 한번 때리려다 내가 요염이가 안 되면 아버지하고 내가 대화해가지고 어, 요염이 씨 아버님도 가수세요? 그래서 진성 선배님이랑 친하신가? 친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밀어붙이고 계시나? 요즘 서진이가 돈도 많이 벌고 어디에다 내려도 얼굴도 그만하면 되고 어, 마음에 드는 올케도 있고. 야 그러면 차선책으로 내가 너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친구가 하나 있어. 또? 네. 누구요? 그 이름 홍지연. 오, 홍지연. 어때? 여자 사람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 예쁜데. 어 이거 봐 이거 봐. 뭐야? 홍지윤이 박서진 엄마가 쇼핑몰에 나타났다. 홍지윤이 박서진에게 나랑 언제 결혼해줄래? 진짜 났던 기사예요? 아 허위 기사. 어떻게 진짜 근데 둘 다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서. 나도 성공해. 복도 많다. 야, 걔는 누가 봐도 있잖아. 눈이 번쩍 뛰는 미인이잖아. 예뻐요? 지훈이랑은요. 오! 근데 지훈이? 왜 성도 안 붙이고 말해? 친구니까 안 붙이겠지. 그럼 홍지훈 씨 쪽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약간 이미 홍지훈 쪽으로 갔네. 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동갑이니까. 그러니까 돼지띠 트로트 가수도 그냥 친해. 그건 왜 비벼요, 그거 특상. 그럼 왜? 아니, 동갑이라고 빨리 어. 친해지나? 누나, 동생이 편하지. 맞아, 맞아. 동갑이 오히려 더 약간... 서로 그냥 어디 병원 다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이여가지고. 병원! 그 병원? 병원? 남녀관계는 원거리에서 맞아, 원래 친구 피라미드처럼 사이에서. 근거리로 이렇게 오는 아, 거예요, 이렇게. 아, 너무 잘하신다. 연인으로.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압축을 해보자. 두 여자가 다 너한테 대시를 하면 대한민국에 단 여자가 둘뿐이야. 근데 꼭 한 명이랑 사귀어야 된대. 야, 정확한데. 대답해라, 서진아. 그러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아니, 심각하게 네가 얘기해. 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근데 선배님, 선생님 30주년 콘서트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으세요? 말 돌리지 마라, 너무 친한다.
6월 22일 날 시작으로 잠축체육관에서 내가 아 바로 넘어가셨어. 콘서트 홍보에 바로 넘어갔어. 야 진짜 눈구렁이다 서진이. 스타트를 끊었잖아. 어. 그래가지고 전주, 광주, 울산, 부산 많이 잡혀있어. 선배님 너무 귀여워. 근데 저도 선생님처럼 전국 투어 콘서트하고 안동역에서처럼 완전 데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곡이 제2, 제3의 곡들이 계속 나올 거야. 그럼요.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아. 원래 분위기 좋을 때 히트곡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대로만 꾸준하게 가면 돼. 이대로만. 여러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우리 서진군의 보릿고개 그 시절 바로 갑니다. 보릿고개. 아 진짜 여러 가지 해주신다. 국문노래자랑 MC 같으시네. 아야 뛰지 마라 해꺼지나 가슴 시린 봄꽃길. 야 노래 진짜 감동스럽다. 주림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치우시던 그 세월은 번지 보냈어. 야 서진이가 부르니까 진짜 노래가 그냥 성질이 날 정도로 슬프네. 야, 참 진짜 서진이 너는 진짜 어쨌든 가수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천직의 가수야. 칭찬 너무 많이 해주신다. 선생님한테 칭찬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고. 그렇지. 네. 누구보다도 좋지. 내가 또 존경하는 선배님으로부터 그럼요, 칭찬을 그럼요. 그 실력적으로 칭찬받는다는 건 너무 벅차죠. 너무 기분 좋지. 선생님도 한번. 트로트계 BTS니까 아 효정이 잘한다. 아이 뭐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 그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참 고맙습니다. 아! 자 오늘도 참 오랜만에 우리 저 박서진 군과 노래하는 선후배의 입장에서 듀엣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안동 여기서입니다. 와, 진짜 두 분 같이 있는 모습이 정말 귀하다. 서진이는 아주 즐겁습니다. 어? 잠깐만요. 우리나라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완벽한 문장입니다. 서진이는 아주 즐겁습니다. 네. 네. 서진이는 아주 즐겁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없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오빠의 감상은 참 많구나 이런 거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고 상대방도 기분 좋아하고 이제 그런 모습에 오늘은 굉장히 뿌듯한 날이다. 근데 서진이 은인 중에 효정이도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야지. 있죠? 쟤는 한참 뒤에 있어요. 그래도 있는 거잖아. 네, 괜히 그런다.